자, 북한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두 명이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됐습니다. 억류된 한국인들을 송환한 북한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세계북한연구소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목부터 보면 제목에 상당 부분 얘기가 들어있어요. 입국자를 예전에는 반기고 뭐 환영 행사도 해주고 했는데 오늘 결국엔 두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을 돌려보낸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이 우선 국경 지역에서 뭐 자진 개월북했다 북한은 말하고 있지만 국경이라는 게 군사분계선처럼 경계선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관광을 갔다가 들어갔을 약간 올강한 곳을 북한이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을 어떤 뭐 정보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송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송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부부네요. 네네. 한국인 부부인데 아마 관광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입국 경위는 지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광을 갔다가 그냥 경계선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살짝 넘어갔는데 예. 북한이 체포했고 체포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정보 가치로 이용하려다가 이용 가치가 없다. 별벌이 없다. 예. 식객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식객. 네, 그렇죠. 예. 북한이 어려운데 뭐 정보 가치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서 오히려 남한 내에서 구속되게 만들어 가지고 남남 갈등도 조성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니 예전 같으면은 뭐 정보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강제적으로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국경 일대에서는 예. 좀 자진 월북하는 사람마저도 북한은 무조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가치가 있는 뭐 김정욱 선교사라든지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체포해서 뭔가 남북 대화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예. 가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6월 말에 유엔 현장 그 사무소가 설치되고 예. 또 국회에서 인권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마치 자신들의 어떤 인도주의를 좀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려는 의도도 숨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두 분 50대 부부던데 뭐 오늘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이 됐고 이 남아 있는 네 분은 지금 아직 송환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 네 분까지도 다 소환이 돼야 북한이 얘기하는 그 인도주의적인 어떤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왜 안 보내는 건지 북한은 지금 뭐 김정욱 선교사인 경우 평양으로 유인해서 체포를 예. 했고 예. 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가정보원에 간첩 행위를 했다 이렇게 또 미국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네. 뭐 저 학생은 자진 입국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저 학생인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세 사람 역시 우리 남북 당국 간의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에 계실 때 사실 이 월북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넘어가시기도 했는데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월북한 사람들의 경우는 가끔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자진 납북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지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고난행군기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뭐 환영대회도 하고 약간의 보상도 하고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고 또 실제로 뭐 대남 공작원들을 양성시키는데 이남화 교육을 시키는 뭐 한국에서 무슨 버스표를 어떻게 사고 지하철을 네. 어떻게 사고 이런데 교관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지만 국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 체제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한류 문화나 이런 거를 예. 오히려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 체제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 밥은 뭐 제대로 먹는지 또 뭐 나름대로 좀 좋은 대접을 받는지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요. 글쎄 이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평양시 일부 지역에 별도로 이제 그 거주지를 마련해서 아파트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남 공작원 교육이나 그런데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 대우를 해주지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대우해 줄 수가 없고 대우를 해준다면 어떤 대우를 해주나요? 대우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식량 공급이나 피복이나 이런 예. 복지 면에서
조금 대우가 좋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보통 노동자 농민 10명을 먹여 살릴 만큼 대우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될수록 그것은 북한의 말하자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인 경우 다섯 번씩 북한에 막 넘어갔다가 쫓겨나서 이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국경 일대에서는 일단 북한이 이런 월북자들을 좀 홀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주원문 씨 자진 입국을 했고 이분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억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월경 북한 접경 지역에서 넘어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남쪽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 데리고 있는데 뭐 돌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러면서 협상을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비중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부도 이 사람들을 협상의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국경에서 임의로나 강제로 월북한 사람 또 체포된 사람까지 우리 정부가 협상해서 그들을 어떤 통해서 레버리지로 이용할 가치는 거의 없다. 그렇군요.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도 우리 사람이 넘어갈 경우 국가안전보위부 또 정찰총구 그다음엔 대남통전부 이 합심조 우리 합심조가 있듯이 거기도 나름대로 이 종합 그 심사조가 있어가지고 다 평가를 해서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은 가차 없이 돌려보내는데 이번엔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인권 마케팅을 했다. 예, 이렇게 그렇군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뭐 최근에 북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뭐 7월 안팎에 아마 대남 뭐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현영철 숙청 이후에 군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예. 16년 만에 한강 침투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 한강 침투 훈련은 아마 김영철이 이끄는 정찰총국 산하의 이 무장 침투조원들이 이제 훈련을 단행한 것이죠. 예. 이것은 역시 그동안 휴전선과 해안 일대에서 좀 침투가 잠잠하던 이런 특수부대원들이 뭔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으로 조를 이루어서 내려올 경우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고 예.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재개됐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김정은 정권 초기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과 또 다른 장르의 도발을 해올 수 있다. 그래요. 이런 면에서 아주 주목을 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의도적으로 NLL을 자꾸 침범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아요 사실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도 걱정인데 북한 걱정까지 해야 되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3월까지는 NLL에서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6월 들어오면서 6.25가 이런 기념일이 다가오고 이런 때 자꾸 NLL 지역에서 뭔가 자극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북한이 지금 8월 광복 70주년 또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까지 뭔가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할 때 예. 여기서 도발을 통해서 주목을 끌고 또 대남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뭐 오이사조 체제라든지 자신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고 이런 예. 여러 가지 다목적 이유에서 도발의 원점을 자꾸 옮겨가고 있지 그렇군요.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말 군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될 그럴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북한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